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김진초 작가의 단편소설 엄마가 간다입니다. 김진초 작가의 작품을 작년쯤에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목이 귀먹은 항아리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작품도 많은 분들이 감상해 주셨었죠. 이번 작품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면 참 좋겠네요.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거든요. 제가 재미있다고 했는데 재미없었던 적 있었나요? 아마 믿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작품은 빨리 읽어드리는 게 좋겠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엄마가 간다. 김진초. 주머니에서 부르르 진동이 울리자마자 무심코 전원을 꺼버렸다. 한창 하와이에 빠져있던 터라 밖에 눈이 내린다는 사실을 깜빡했던 것이다. 혹시 엄마? 발신인을 확인하려다 그만두었다. 엄마 전화라면 더욱 냉큼 받을 일이 아니다. 내일은 장기 팔 곳부터 알아봐야지. 신장이나 간은 떼어줘도 문제없다잖아. 괜히 겁주려는 액션이 아니란 걸 증명할 거야. 사정하는 쪽은 나지만 결국 엄마가 사정하게 만들고 말 테니까 두고 보라고. 어리버리한 사내애를 끌어들여 은행 강도를 계획하는 늙은 여자들을 보며 나 또한 맹랑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나저나 저 여자들 정말 하와이에 갈 수 있을까? 영화 때문인지 나는 제법 여유가 생겼다. 사실 친구를 만났을 때만 해도 좌불안석이었다. 게다가 어렵게 만난 친구는 중년 아줌마답게 영악하게 그지없어 돈 얘기는 입도 못대게 선수를 쳤다. 허구한 날 여자 사고를 치던 아들놈이 이번에는 뺑소니 사고를 쳤다나 어쨌다나. 몸으로 때우라고 길길이 뛰며 돌아섰지만 어떻게든 수습해야지.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자식이래 냉정해지는 거더라. 천하에 잘난 사람도 자식 앞에 병신되는 건 시간 문제야. 친구의 말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갈 데 없는 병신이었다. 일찌감치 미국에 보낸 아이들 치닥거리로 우리 집은 턱없는 경제난을 겪고 있었다. 큰애는 대학 졸업할 때가 벌써 지났는데 무슨 연유인지 계속 미뤄지고 있었다. 경비 때문에 찾아가 따져볼 수도 없고 이번만에 속절없이 속아 넘어가는 중이었다. 큰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독촉 문자를 보냈다. 남편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이미 기운 사람에게 열릴 지갑은 없었다. 안 그래도 똥끝 하는데 성화전 그만대고 진득하니 기다리라고. 곧 마련해 보내마고 큰소리치던 나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대책이 없으니 대꾸할 말도 없이 결국 문자를 씹어버렸다. 그러자 막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거면 뭐하러 싫다는 미국에 떠밀어 보냈냐고 들이대는 큰애 목소리 뒤로. 누나 그만 좀 해. 작은애 목소리가 들렸다. 딸이 제때 졸업했다면 이처럼 쪼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딸 때문에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아들인데 빚쟁이처럼 돈 모내라 성화를 내는 건 늘 딸이었다.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눌러앉아 아르바이트로 학비 마련해 당당하게 석박사 따는 애들 소문도 못 들었나? 또박또박 붙여주는 돈으로 제때 학사도 못 딴 문열이 주제에.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어언 3년 동안 피차 오고 가지 못했다. 그 사이 딸이 변했다. 아들 또한 알 수 없다.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이들이 불안했다. 조금만 더 버텨봐. 정 안 되면 엄마 장기를 팔아서라도 보내줄 테니까. 끼야, 무섭게 왜 그래 엄마? 부자 친정은 뒀다 국구려 먹으려고? 딸도 외할머니를 믿고 있었나 보다. 나 역시
최후의 방법은 엄마에게 매달리는 것뿐이라 여겼다.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었다. 나중에 꼭 갚을 테니 빌려달라.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교육비 아니냐. 눈물로 애걸복걸했지만 엄마의 돈 구애는 꿈쩍도 안 했다. 그만하면 됐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게. 이제 그만 방목해라. 자기 자식은 뭔 모르고 키우지만 손자는 새록새록 어여뻐서 애간장이 녹는다는데 엄마는 도무지 냉혈이었다. 그래, 엄마는 그렇게 일찌감치부터 자식을 방목해 성공했수? 엄마가 내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목소리를 잔뜩 낮췄다. 왜? 너는 네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냐? 그럼 아니유? 장기를 팔아서라도 가르칠 거라며? 그럼 성공한 게 애야. 이 애미는 그런 네가 부럽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가랑이 찢어지는 교육료를 조롱하는 엄마. 엄마라고 다 같은 엄마가 아닌 줄은 알지만 이건 아니었다. 엄마가 부자인 게 내겐 저주였다. 차라리 엄마가 가난했다면 우리 모녀가 이토록 벼랑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련하시겠어요. 뻔히 알면서 말 거는 내가 속두지. 팽 돌아서 나오는데 엄마의 혼잣소리가 들렸다. 있는데 못 주는 애미의 쓰라린 심정. 없어도 주려는 너는 죽었다 깨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나는 사납게 돌아섰다. 누가 엄마한테 쓰라리래요? 줘요. 달라고요. 움켜쥐고 안 주면서 무슨 청승이래요? 무슨 연유인지 이번엔 엄마가 나를 피해 안방으로 달아났다. 부엄만 잔뜩 짊어지고 돌아와 소파에 엎어졌다. 몽둥이를 삼킨 것처럼 속이 뻣뻣했다. 가슴을 문대며 신세질만한 얼굴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돌리는 전화마다 무참히 거절당했다. 방법을 바꾸어 직접 만나 운을 때려한 친구마저 엄마 못지않은 선수였다. 마침 세일 중인데 봄옷이나 장만하자며 백화점으로 이끄는 친구를 보며 이 친구 아들이 정말 뺑소니 사고를 쳤나 얼굴이 다시 보였다. 골라도 꼭 안 될 사람만 고르는 한심한 나. 절망과 함께 덮치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걸 들킬까봐 서둘러 친구와 헤어지며 엄마에게 이를 갈았다. 광에서 쌀이 썩어나가도 보리밥 먹는 자린고비. 그렇게 쌓아놓고 당신만 천년만년 행복하셔. 나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자식한테 빼주고 장렬히 전사할 테니까. 과연 누가 잘 살았나 두고 보자고요. 엄마에게 독화살을 날리며 엘리베이터에 빨려 들어갔다. 순간 장면이 바뀌었다. 승강기 외벽 유리창으로 보이는 세상이 온통 하얗다. 4월 초순에 웬 눈? 그나저나 엄마는 오늘도 출타 중일까? 그렇다면 무사히 귀가하셔야 할 텐데. 언제 독화살을 날렸냐는 듯 변덕이 끓더니 불현듯 오래전 영상이 오버랩됐다. 딱 이맘때였을 것이다. 식목일 밤이었다. 처음으로 엄마가 엄마다웠던 그날. 나도 진짜 엄마가 있다는 사실에 목이 메었다. 예전엔 식목일이 공휴일이었고 그날은 예외 없이 학생들이 사방공사에 동원됐다. 민둥산에 나무를 심다가 느닷없이 내린 진눈깨비에 온몸이 젖은 나는 호된 몸살을 앓았다. 헐벗은 산에 옷을 입힌 대가치고는 고약했다. 하고 마는 날 다 두고 하필이면 굳은 날 심었냐는 묘목의 심술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나무를 심고 나무는 내게 곱불을 심어주었다. 새벽에 눈을 뜨니 벽에 등을 기대고 끄덕이는 엄마가 보였다. 엄마 앞에 이난박이 놓여 있었다. 엄마가 밥하려고 일어났다가 조는가 보다 생각했다. 목이 따끔거리는데도 갈증이 났다. 목을 축이려 몸을 일으키자 물수건이 이마에서 떨어졌다. 이난박엔 물이 가득했다.
생전가야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대면대면한 엄마가 밤새 간호해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엄마의 종교는 돈이었다. 돈 앞에 남편도 자식도 없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아는 것은 엄마가 아무리 부자라 해도 우리와 상관없다는 것뿐이었다. 이따금은 엄마의 돈이 불길하게 느껴졌다. 나는 종종 엄마가 도망간 꿈을 꾸었다. 돈 많은 엄마가 어딘들 못 살까 싶어 더더욱 불안했다. 돌이켜 생각하니 엄마는 꼭 개나리 필 무렵이면 대문에 기대 우두커니 골목을 내다보았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골목을 벗어나고자 노려보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럴 때 엄마는 넋이 외출했는지 아무리 밥 달라고 소리쳐도 듣지 못했다. 다가가 어깨를 흔들어야 겨우 혼몽한 눈을 비볐다. 대충 밥을 차려준 엄마는 무엇에 흘린 듯 다시 그 자리로 가서 혼을 내려놓고 멍하니가 되었다. 개나리 필 무렵이면 엄마는 유난히 야위였다. 밥 세 숟갈이 정량인 엄마가 그때는 아예 수저를 들지 않았다. 봄을 타서 그래. 엄마는 예사롭게 말했지만 나는 엄마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개나리가 질 때까지 아무도 몰래 엄마를 감시했다. 엄마가 들여온 개다리 소반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다. 밤새 간호한 걸로도 모자라 내가 좋아하는 녹두죽을 쑤어온 엄마. 우리 엄마도 엄마는 엄마구나. 하지만 마음과 달리 말은 삐딱선을 탔다. 까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 아파 죽으면 가마대기에 둘둘 말아서 다시 다리 밑에 던져버리면 될걸. 엄마답지 않게 너무 애쓰시네. 나는 엄마에게 서운할 때마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냐고 대들었다. 그럴 때 엄마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용케 알았구먼 그래.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니까 눈치껏 잘해 이거사. 역성 들어달라고 아버지를 쳐다보면 껄껄껄 사람 좋게 웃으며 내 절벽 뒤통수를 쓰다듬었다. 아버지 역시 뒤통수가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임자도 참, 어린내 상처받게 왜 장난을 치고 그래요? 아버지는 엄마에게도 꼭 말을 높였다. 다리 밑에서 주운 거 맞잖아요. 아니요? 두 분이 알 수 없는 눈짓을 주고받는 걸 보며 나는 돌아서서 소매뿌리로 눈물을 찍었다. 인정머리 없는 엄마는 도통 어린 자식들을 달랠 줄 몰랐다. 나는 소리 없이 혼자 울다 혼자 그쳤다. 울음 끝엔 꼭 메리가 봉변을 당했다. 깨갱! 걷어차인 메리가 꼬리를 말고 도망치면 아예 돌아오지 않길 바랐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나보다 더 챙겨주는 메리. 가축만도 못한 내 인생이 서러워 찌그러진 개밥통까지 걷어차야 분이 풀렸다. 은은한 녹두죽 냄새에 침이 돌았다. 부드럽고 배틀한 맛에 입천장 되는 줄 모르고 꿀꺽 삼키면 벌써 또 한 입이 들어가던 녹두죽. 녹두죽을 먹고 나면 얼얼한 입천장 허물이 몇 겹씩 벗겨졌고 그렇게 허물이 벗겨져야 비로소 녹두죽을 먹은 것 같았다. 녹두죽이 유난히 배틀했던 이유는 대인 입천장이 보태준 고기맛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입안에 침이 고이고 혀가 환호했지만 나는 짐짓 관심 없는 척 목을 만지며 기침을 끌어냈다. 기침이 먹기를 기다린 엄마가 어서 먹으라는 듯 숟가락을 쥐어주었다. 주둥이 놀리는 거 보니 살아났나 보구나. 엄마는 하나도 반갑지 않지? 화상, 말하는 본세하고는. 엄마가 느닷없이 이마에 딱밤을 주었다. 어찌나 세던지 눈에 불이 튀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와 동시에 엄마가 돌발적인 자세를 취했다. 앉은 자리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몸빼바지 가랑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로 여기 엄마 두 다리 밑에서 주웠는데 버리긴 어디다 버려? 어이가 없어 쿡쿡 웃자
엄마가 내 머리통을 쥐어박았다. 먹기 싫으면 구숟갈 있네. 애미가 모조리 먹어치울 테니까. 괜한 소리란 걸 내가 모를까. 엄마는 먹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음식을 만들 때도 간본 다음 모조리 뱉어내는 엄마였다. 나는 엄마가 뭘 맛있게 먹는 걸 본 기억이 없다. 삼킬 줄 모르는 엄마. 아마 그래서 엄마가 돈을 모아 쟁여놓을 줄만 알았지 쓸 줄 모르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먹지 않고도 늘 배가 부르다는 엄마를 보며 역시 돈의 힘은 위대하구나 생각했다. 엄마가 그거 싹싹 다 드신다면 양보한 보람 있겠네 뭐. 엄마가 눈을 흘겼다. 그러고 보니 엄마는 내가 아플 때만 엄마다웠다. 지금 나는 아프다. 자식 때문에 아프다. 아니,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돈 때문에 아프다. 돈이 결부되는 일일 때 엄마에게서는 칼바람이 불었다. 어떤 이유로도 종교를 허물 수는 없는 일. 엄마의 돈은 엄마가 죽어야나 살아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암만 아쉬워도 엄마가 죽기를 바랄 만큼 모진 딸은 아니다. 차라리 엄마가 아버지에게 모진 아내였다. 아버지가 죽자 엄마가 바빠졌다. 이유 없이 집을 잘 비웠다. 갑자기 혼자 돼 쓸쓸할까봐 찾아가면 번번이 문이 잠겨 있었다. 멍하니 골목을 내다보던 엄마가 떠올랐다. 그 병이 또 도졌나? 그렇게 어려워하던 아버지도 없으니 이젠 마음 놓고 골목을 벗어날 수 있다. 문제는 계절이다. 빙판길에 노인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낭패 아닌가. 엄만 맨날 뭔 사무가 그렇게 바빠? 아주 날개를 달았어요. 엄마가 흠칫 쳐다보고는 주방으로 돌아섰다. 누렇게 뜬 얼굴에 군데군데 자리 잡은 검버섯이 얼핏 보였다. 언제 생겼지? 못 보던 것이었다. 분화장 한 번 안 해도 늘 부러움을 사던 엄마의 피부였다. 웰빙 바람이 불면서 소식이 화제에 오르자 엄마 친구가 그랬다. 너희 엄마는 선견지명이 있는지 젊어서부터 소식하는 바람에 이날 입대까지 군사란 점 없고 저 피부 봐라. 뻑하면 쪘다 빠졌다 하는 나는 허구한 날 돈을 발라도 이타령인데 네 엄마 얼굴이 어디 70 넘은 놓친네인가. 하여튼 팔자 좋은 옆에 내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가진다니까. 뭐이? 내가? 내 팔자가 좋다고? 엄마가 펄쩍 뛰더니 다짜고짜 친구 등을 떠밀어 몰아냈다. 당황한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있다가 엄마에게 따져 물었다. 왜 그래 엄마? 팔자 좋다잖아. 좋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풀썩 주저앉으며 신음처럼 뱉었다. 넌 사람 겉봐서 알디? 말하나 마나다. 어느 누가 남의 속을 들여다볼까? 엄마 역시 내 속을 모르기는 마찬가지면서 그건 무시하는 눈치였다. 솔직히 그만하면 남부러울 만한 복을 가진 엄마 아닌가? 평생 한눈 한 번 안 팔고 아내만 바라보던 남편. 이자놀이로 들어오는 돈과 계주로서 보는 특혜. 특별히 거두지 않아도 말썽 없이 잘 자라 여인 자식들. 이만하면 됐지 싶은데 뭐가 부족했을까? 돈 쓰는 재미도 먹는 재미도 모르는 엄마가 부릴 욕심이란 과연 무엇일까? 아, 있긴 있다. 돈 모으는 재미. 혹 엄마가 종교와 불화라도? 그거야말로 내가 바라던 바다. 나는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엄마를 주시했다. 그런 나를 비웃듯 엄마는 이내 일상으로 돌아가 전화를 붙들고 개원들에게 일일이 갯날을 상기시키더니 벌떡 일어섰다. 가자. 어디요? 난 장보러 가고 너는 너희 집에 가야지. 엄마는 친구를 밀어내듯 나마저 밀어냈다. 엄마의 일터는 집이었다.
돈놀이를 해도 엄마가 움직일 필요는 없었다. 아쉬운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찾아와 우리 집은 늘 붐볐다. 밥때가 되면 그게 누구든 상을 차려내는 엄마. 엄마가 매일 저녁 장에 가는 것도 다 그 때문이었다. 주로 떠리를 사기 때문에 양이 많고 값이 헐했다. 다 저녁 때 장에 가는 것 말고 집을 비우는 일이 없던 엄마였는데 아버지가 죽자 기다렸다는 듯 바깥으로만 나돌았다. 그러니 말에 가시가 돋칠 밖에. 산 넘어 산이라더니 서방 시집살이로 모자라 이젠 출가한 딸년 시집살이까지. 나원 참. 나도 이제 감옥살이 좀 면해보자. 그게 다 나이 차이 때문일 터였다. 엄마는 아버지보다 16살 아래였다. 그래 그런지 아버지는 엄마를 집안에 꼭 붙들어 앉혔다. 어쩌다 하는 외출엔 예외 없이 아버지가 따라붙었다. 엄마는 아버지에게 순응하며 나름대로 낙을 찾는 데 성공했다. 결혼 초 아버지의 봉급은 초라했다. 엄마가 벌겠다고 나서자 아버지는 집에서 하는 일, 그리고 남자가 개입되지 않은 일이란 조건을 달았다. 엄마는 손쉽게 개주가 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버지 덕이었다. 개돈 떼먹고 도망간 개주들이 툭하면 뉴스에 나오던 시절이었다. 개원들은 엄마가 아니라 경찰 공무원인 아버지의 신분을 믿었다. 돈복을 타고 났는지 엄마의 개는 깨지는 일이 없었다. 사채놀이도 엄마가 나선 게 아니었다.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등쌀에 얼떨결에 시작한 것이 점차 단위가 커졌다. 그런 일 하다 보면 떼어먹히는 게 부지기수라는데 엄마는 예외였다. 어느 날 제법 큰 사업을 하는 남자가 부인을 대동하고 찾아왔다. 남자 혼자 오면 들이지 않는 룰을 아는가 보았다. 굳이 사채를 쓰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다. 엄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점잖은 분이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는지요? 남자가 머쓱한 듯 뒷덜미를 문지르며 씩 웃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사업 확장을 하는데 듣자 하니 여기서 빌렸으면 백발백중 성공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렇다. 이게 바로 엄마가 돈을 뜯기지 않은 이유였다. 빌려간 사람이 망해야 뜯기지 흥하면 뜯길 일이 없다. 소문은 소문을 낳고 엄마의 고객은 어느새 전국구가 되었다. 집안에 앉을 때마다 밥상만 차려내면 차려낸 만큼 돈이 불어났다. 엄마의 일은 아버지 퇴근 전까지였다. 아무리 급하다고 죽는 소리를 해도 아버지 귀가 후에는 절대 들이지 않았다. 그게 또 엄마와 아버지의 불문율이었다. 문제는 아버지 정년퇴임이었다. 아버지가 종일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엄마는 손을 놓아야 했다. 탄력을 받아 저절로 굴러가는 바퀴인데 어쩐다? 언젠가는 자식들 차지가 될 텐데 내 몫이 줄어드는 건 당연히 싫었다. 나는 모처럼 엄마와 사이좋게 머리를 맞댔다. 아버지 내돌릴 궁리에 빠져 인기척도 못 느꼈다. 아버지가 다가오더니 먼저 운을 떼었다. 임자, 걱정 마시오. 사들이기만 하고 방치한 부동산들 이제부터 내가 관리할 테니. 엄마가 마련한 부동산이 적잖이 깔려 있었다. 주로 재개발에 들어갈 달동네라 손을 봐주지 않는 대신 월세도 신통찮았다. 아버지는 직장에 다닐 때처럼 출퇴근하며 이윤을 높였다. 그러다가 새로 매입한 부동산 몇 개를 은근슬쩍 당신 명의로 했는데 엄마에게 들통이 나고 말았다. 아니, 이 양반이 욕심은 아무나 부리는 줄 알아요? 그 뒤로 아버지는 꼼짝없이 엄마 명의로 수속을 밟았다. 그 이유가 재미있다. 아버지 명의로 했다 하면 이상하게 재미를 보지 못했다. 엄마 명의일 때만 물건들이 호가를 쳤다. 확실히 제복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가 보았다. 세월이 변해 개라는 형태의 목돈 마련이 시름시름 그 위세를 잃고 엄마도 세상에서 잊혀져갔다. 굳이
집 비워줄 이유가 사라지자 아버지는 엄마에게 매달렸다. 장보는 데 따라다니고 여행 가자며 조르고 하다못해 노인 정도 함께 가자며 먼저 신발을 신고 기다렸다. 아 귀찮다는데 왜 이러나 몰라? 난 집 지킬 테니까 영감님이나 다녀오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없었다. 힘이 빠졌는가?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지난 겨울 목숨을 놓았다. 90세.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소위 평생을 함께한 부부라면 그럴 수 없었다. 엄마는 문상객도 받지 않고 유가족 휴게실에서 내쳐 잠만 잤다. 친구들이 왔을 때만 부수수한 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으며 나와 잠깐 앉았다가 그들이 일어서기도 전에 먼저 사라졌다. 코까지 골면서 자는 엄마는 마치 호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모습이었다. 무언가를 찾는 듯 손을 허우적대며 다른 세상을 꿈꾸는 엄마를 내려다보며 나 또한 이렇게 배신당하는 건 아닌가 두려웠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매웠다. 아버지 장례 때는 겨우내 얼어붙은 땅 때문에 몹시 애를 먹었다. 고인이 경찰 출신이라며? 그러게나 말이야. 무고하게 당한 혼령 한이라도 서렸나? 이게 웬 땅인지 쇳덩어리인지. 장지의 일꾼들 푸념을 뒤로 하며 엄마와 함께 오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심상치 않은 조짐의 엄마가 보태거나 빼거나 해서 드자비를 할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 아버지 사무제가 지나자 그 엄동에 추운 줄도 모르고 엄마가 나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사흘이 멀다 하고 눈은 또 얼마나 왔던가. 젊은 사람도 눈이 오면 외출을 꺼리는데 노친네가 밖으로만 돌다 혹 넘어져 골절상이라도 입을까 염려하는 나를 엄마는 잔소리꾼으로 매도했다. 이러다 객사에도 원 없으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 다오. 정말 징하다 징해. 내가 애타게 봄을 기다린 것도 다 엄마 때문이다. 날이 풀려야 근심도 덜어질 테니까. 헌데 올봄은 유난히 게으름을 부리며 희롱을 일삼았다. 한 발 내딛는가 싶으면 두 발 물러서고 세 발 내딛으면 또 한 발 물러서며 올든 말든 미적거렸다. 관심 자체를 거부하는 엄마라 전화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 일기예보에만 민감해져 갔다. 오늘 아침은 제법 포근해 봄옷을 걸쳤는데 친구와 헤어져 승강기를 타자 한겨울 못지않은 한방눈이 펑펑 내렸다. 무심코 내리니 극장가였다.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영화나 한 편 볼까?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한 걸 영화에라도 기대려는 심정이었다. 기다리기 싫어 아무거나 바로 볼 수 있는 영화를 선택한 게 육혈포 강도단이었고 늙은 여자 셋이 하와이 여행을 가려고 8년간 모은 돈 800여만 원을 들고 여행사에 입금하러 은행에 간다. 창구 직원에게 돈을 건넸지만 컴퓨터에 입금 처리가 되기 직전 그만 은행 강도에게 빼앗기고 만다. 은행이 입금을 인정하지 않자 절망한 그녀들이 은행 강도를 모의한다. 전문 은행 강도를 협박한 끝에 비법을 전수받아 육혈포를 들고 복면 강도로 변신해 인질극까지 벌이며 은행을 점거한다. 평균 나이 65세. 최고령 은행 강도단이었다. 세 여자 모두 엄마보다 어리다. 세 여자 모두 지나온 삶도 앞으로의 삶도 만만치 않다. 그들에게 저물어갈 수평선이 코앞에 보이는 그들에게 하와이는 꿈이었다. 하와이에 다녀와서 죽어도 좋고 가서 죽어도 좋고 떠나다 죽어도 좋을 만큼 절실한 상징이었다. 말도 안 되는 강도질을 할 만큼 그렇게 절실한 꿈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눈물겨운 메시지를 읽으며 내 하와이, 아이들의 성공을 생각했다. 나도 저들처럼 하와이에 집착할 수 있을까? 친정엄마의 금고를 훔치든 장기를 꺼내 팔든 용감하게 저지를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어쩌면 내가 아직 건강하고
덜 늙어서인지도 모르겠다. 절실하다는 말이 가장 절실한 사람은 죽음을 앞둔 사람일 터. 아니, 이것도 아니다. 내겐 하와이가 이미 환상의 땅이 아닌 때문이다. 나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다. 뜻밖에도 엄마가 권유했다. 그때 엄마는 내게 크게 썼다. 개혼이야. 맞이가 잘 돼야 지차들도 잘 풀리는 거고. 엄마가 내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개혼이라고 말할 때 엄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개혼이고 재혼이고 쉽사리 지갑을 열 엄마가 아니라 나로서는 얼떨떨하기만 했다. 사는 게 괜찮을 때 우리 부부는 휴가를 받아 종종 여행을 떠났다. 우리만 다니는 게 왠지 미안해 함께 가자고 권하자 엄마가 부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좋겠다. 아무튼 좋을 때 좋아야지. 엄마는 뻑하면 나를 부러워했다. 별 능력도 없이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나는 능력 있는 엄마가 부러웠다. 내가 엄마라면 마주 퍼주고 밀어주며 행복할 것 같았다. 도대체 나의 무엇이 부러운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엄마가 누군가? 돈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 아닌가? 엄마, 경비는 우리가 댈 테니까 걱정 말고 제발 같이 좋자. 애미는 좋으면 죄받아 이거사. 그게 내 팔자야. 넌덜머리 나는 저 고집. 좋은 마음이 사나워졌다. 그러면 왜?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데? 나중에, 아주 나중에 한 몫에 헌금하려고. 모순이었다. 엄마의 종교가 돈인데 종교를 헌금하다니. 엄마는 교회도 성당도 절도 하다못해 만신집도 출입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엄마는 집 귀신, 돈 귀신이었다. 수상한 엄마를 따라 주방으로 갔다. 엄마는 뜬금없이 북어를 꺼내 두들겼다. 도대체 어디에 헌금한다는 거냐고 캐물어도 연신 북어만 두들겼다. 또 넋이 실종됐는지 북어살이 바스러져 가루가 되도록 하염없이 두들기기만 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물끄러움이 엄마를 바라보았다. 방망이를 내리칠 때마다 풀풀 날리는 북어 입자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의 냄새가 났다. 북어는 종족도 없이 사라지고 도마와 방망이만 공허하게 비명을 지를 즈음 손을 멈춘 엄마가 한없이 낮은 한숨을 땅이 꺼져라 내쉬더니 흘낏 나를 발견했다. 기다려. 애미 송장 치면 알게 될 거니까. 그 많은 돈을 짊어진 엄마지만 영화 속 여자들만도 못한 삶을 살았다. 하와이는커녕 부곡 하와이도 못 가봤다. 가까운 남이섬이나 강촌도 가지 않았다. 아마 바다 구경도 못 해봤을 것이다. 엄마는 시집 와서 집과 시장 그리고 경조사에 간 것이 전부다. 엄마는 왜 돈을 짊어지고 살까? 무엇이 엄마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문득 엄마가 안쓰러웠다. 사용하지 못하는 돈은 이미 돈이 아니고 돌이다. 벌면 벌수록 모으면 모을수록 어깨만 빠지는 돌. 돈을 모을수록 괴로웠을지도 모를 엄마. 그러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내내 건건이 엄마와 결부되는 생각들이 수상쩍다. 혹 엄마에게 무슨 일이라도? 극장을 나오면서 휴대폰부터 켰다. 수십 건의 부재중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다. 문자 메시지부터 열어보았다. 누나, 왜 휴대폰은 꺼놓은 거야? 급하니까 바로 전화해. 뒤에 찍힌 야구방망이 세 개가 다급했다. 화장실도 들르지 않고 승강기에 오르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 내가 한가하게 영화를 보는 동안 엄마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굳이 집중할 영화도 아니었는데 무심코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는
엄마와의 심리전에 이길 궁리로 희희낙낙했다. 내가 전원을 꺼버려서 엄마의 숨도 꺼진 게 아닌가 부질없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교통사고였다. 엄마는 한마디 말도 없이 갔다. 아버지가 가고 두 달 만이다. 이제 겨우 74. 줄 잡아도 10년은 너끈할 엄마였다. 더욱 황당한 것은 사고가 난 지점이다. 엄마와 아무 연고도 없는 강화도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엄마. 엄마는 왜 그곳에 갔을까? 장례를 치룬 뒤 형제들이 모였다. 명색은 내가 맞이지만 아들인 둘째가 나섰다. 법대로 합시다. 그래야 말이 없을 테니까. 막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법 되게 좋아하시네. 형이 뭐 한 게 있다고 법을 들먹여? 기여도를 봐야지. 누나 말고 엄마 챙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기생충처럼 엄마에게부터 빨아먹을 궁리만 한 내가 엄마를 챙기다니. 막내의 오해가 어이없어 쓴 웃음이 나왔다. 둘째는 마음이 급한가 보았다. 좋고, 우선 엄마 재산 목록 아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살펴보았다. 좋아, 그거야 알아보면 되는 거고, 하여튼 빨리 진행합시다. 곧 이민 일정이 잡힌 둘째는 시간을 아끼려는 속셈이 역력했다. 이민 가기 전에 돌아가신 엄마가 둘째로서는 고맙게 잃을 데 없을 것이다. 희망이 부푼 둘째에게 날개를 달아준 엄마. 들뜬 목소리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둘째가 괘씸해 눈꼬리가 위로 바짝 당겨졌다. 적어도 엄마를 산에 버리고 오자마자 상제들끼리 나눌 대화는 아니었다. 자식은 없고 상속자만 남긴 엄마.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더니 겨우 이 꼴 보자고 그리도 꽁꽁 뭉쳐 숨겨두었을까. 아무 소득도 없이 서로 신경전만 벌이다 뿔뿔이 흩어졌다. 대놓고 상속을 서두르는 둘째 못지않게 나도 급했다. 솔직한 둘째를 나무랄 자격이 내겐 없었다. 없어서 못 주는 것과 있으면서 안 도와주는 건 천지 차이다. 아무리 급한 불도 엄마는 꺼주지 않았다. 어려울 적마다 엄마를 원망하며 이날을 고대했다. 둘째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런 나를 인정하기 싫어 애매한 제스처를 취했다. 혼자 있으니 얼굴이 벌개지도록 부끄럽다. 머리가 띵하고 영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 부모 자식 간이 과연 뭘까 혼돈스럽고 엄마가 목숨처럼 지킨 돈괴의 수수께끼도 궁금하다. 엄마 송장 치우면 알게 될 거라 했는데 아무리 더듬어 봐도 감이 잡히지 않는다. 한 몫에 헌금한다던 엄마의 재산. 그건 엄마의 죽음이 자식들에게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었을까. 몸은 천근인데 잠은 점점 더 멀리 달아났다. 선친 이름으로 된 집은 별도의 유언이 없으니 법에 따라 자제분들이 나누면 되고 모친의 전 재산은 정상만 씨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들려준 말에 나는 저희가 사람을 잘못 찾아왔지 싶어 재차 확인했다. 분명 나를 찾아왔고 내게 한 말이었다. 정상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었다. 그렇담 최근의 외출이 모두 그 때문?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전 재산을 바치고 패가망신하는 네가 한둘인가? 엄마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렇담 정상만은 강화도에 있는 무슨 사이비 종교 교주? 그 사람이 대체 누군데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고 모친이 따님께 남기신 편지가 있는데 열어보시면 알겠지요. 두근대는 가슴을 진정하려 냉수를 들이켜고 편지를 뜯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자식들이 기대를 저버린 배신의 이유가 들어있을 터였다. 얼마나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린 시간이던가. 늘 엄마에게 져주던 우리 심정이 심정이었을까. 그게 모두 엄마의 권력 때문이었다. 헌데
그 권력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에게 이양하다니 도대체 무슨 변명이 들어있을까? 정상만. 그는 엄마 가슴에 심어놓은 꼬마였다. 10살이 되었을 때 꼬마가 물어물어 엄마를 찾아왔다. 엄마는 밥 한 술 안 먹이고 꼬마를 내쳤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강다짐을 받으며 빗자루를 휘둘러대자 눈물 벌창을 하며 엄마 치마꼬리에 매달리던 꼬마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 밖으로 사라졌다. 꼬마가 사라진 골목 축대에 개나리가 만발해 있었다. 그 뒤 엄마는 다시 꼬마를 볼 수 없었다. 새 신랑이 돌림병으로 죽고 유복자로 태어난 아이였다. 아이가 젖떨어질 무렵 시댁에서는 인심 쓰듯 며느리 개가를 서둘렀다. 손이 없는 큰 댁에 양자로 들이려는 속셈이었다. 신랑이 일찍 죽어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였다. 아버지는 그 모든 걸 알았지만 인물 반반한 색시와 색시에게 딸려오는 땅떼기에 허물을 덮어버렸고 어차피 팔자 고친 몸 깨끗하게 연을 끊어야 서로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한 엄마는 자신의 피를 차갑게 식히는데 골몰했다. 10살 꼬마가 다녀간 뒤 엄마는 팔 걷어붙이고 돈벌이에 나섰다. 그렇게 번 돈을 아버지 눈치 보느라 꼬마에게 한 푼도 건네지 못한 채 껴안고 살았던 것이다. 엄마가 내게 당부했다. 사람 목숨 알 수 없으니 혹시라도 내가 죽거들랑 네가 오빠를 찾아라. 꼭 찾아서 엄마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걸 알려다오. 행여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어쨌든 너희들은 내가 끼고 살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사실 내가 악착같이 돈을 번 것도 다 버린 자식 때문이었느니라. 그애 때문에 우리 집이 살만해졌으니 원망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맞이 너만 믿는다. 엄마의 편지는 아버지 생전에 쓴 것이었다. 아버지가 죽자 아들을 찾느라 혈안이 되었던 엄마. 수소문 끝에 강화도에 사는 아들을 찾았지만 그게 끝이다. 곁에 횡단보도가 멀쩡히 있는데 엄마는 정신나간 사람처럼 휘적휘적 도로를 횡단했다고 한다. 아들을 만나긴 한 것일까? 아들을 만나 무슨 일이 있었을까? 꿈에 그리던 아들이 독을 품고 덤볐을까? 냉담하게 외면했을까? 혹시 이미 고인이 된 건 아닐까? 순식간에 많은 추측들이 지나갔다. 생각지도 못한 복병, 정상만을 찾아 나섰다. 그는 엄마의 알맹이, 우리들은 쭉정이었다. 우리는 사랑도 못 받고 돈도 못 받았다. 그저 엄마 곁에 있었을 뿐이다. 질투가 나고 허망하기도 하다. 하지만 엄마 말 맞다나 그 때문에 번 돈이라니 할 말이 없다. 일단 엄마의 죽음부터 알려야 한다. 그래서 급히 찾아 나선 길이다. 속마음은 그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길 바랐다. 고분고분 말이 통하는 막내와 함께 나섰다. 많이 산 기슭, 누군가 버리고 떠난 폐가였다. 쓰러져가는 폐가 담장에서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개나리가 고개를 내밀고 먼저 반겼다. 인기척을 내자 허름한 창호지 문이 열렸다. 콜록거리는 기침소리 뒤에 뉘슈? 쉰 목소리가 따라 나왔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여기가 혹시 정상만 씨 댁 맞나요? 맞긴 맞소만 내가 몸이 좀 불편해서. 막내가 먼저 신발을 벗고 어둑신한 방으로 들어서고 내가 뒤따랐다. 어둠에 익을 때까지 앉지도 못하고 잠시 서 있었다. 실은 앉을 자리가 없었다. 지저분한 방에서 마땅히 앉을 만한 자리를 찾지 못했다. 게다가 방 안에 고여있던 역한 냄새가 스멀스멀 일어나며 후각을 괴롭혔다. 먼지와 악취와 어두움이 불쾌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걸 참느라 호흡조차 아꼈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쓰자 막내가 부축해 벽에 기대앉혔다. 풀썩거리는 이불에서 온갖 세균이 일어나 덤벼드는 것 같았다. 대충 얘기를 끝내고 빨리 나가고 싶었다.
엄마의 절망이 얼핏 느껴졌지만 서둘러 덮어버렸다. 병든 몸으로 혼자 지내는 그, 생활보호 대상자로 병원비도 안 들고 별로 돈 쓸 일이 없어 지낼만 하다는 그에게선 어떤 원한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그게 나는 또 기분 상했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사람이니 적수가 분명한데 그를 적수로 삼으면 우리가 우스워질 것 같았다. 터무니없는 상황에 화가 나서 사무적으로 짧게 말했다. 며칠 전 어머니가 다녀가셨지요? 그가 한바탕 기침을 쏟아내더니 눈물을 글썽였다. 나보다 고작 3살 위인데 너무 상해 20살은 손 위 같다. 그것도 기분 나쁘다.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모든 장치가 거슬리고 불쾌했다. 대문 밖의 당신 때문에 대문 안의 우리가 얼마나 찬밥이었는지 당신이 알아? 엄마는 평생 당신에게만 달려갔어. 우리는 완전히 여벌이었다고. 글쎄 말이외다. 눈길에 노인네가 찾아오셔서 어찌나 놀랍고 송구스럽던지 원. 그가 수세미처럼 엉키고 떡진 머리를 긁적이더니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을 쓱쓱 훑었다. 그리곤 즐거운 일이 생각난 아기처럼 잇몸을 드러내며 합죽 웃었다. 어두워서 몰랐는데 이가 빠져 호물딱 입이었다. 그것도 거슬렸다. 그는 엄마를 쓰라리게 할 모든 카드를 갖추고 있는 듯했다. 평생 집착, 아니 애착하여 등에 지고 산 아들이 호물딱 입이 되어 홀로 알아누운 걸 보고 돌아선 엄마가 어찌 제정신일 수 있을까. 결국 이 사람이 엄마를 잡아먹은 것이다. 연민으로 물렁해지는 마음을 단단히 중무장하며 먼지 낀 문살만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골방에 달랑 하나 있는 출입문, 찢어진 곳에 덧대 바른 창호지가 그의 삶처럼 누덕누덕했다. 얼른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지체할수록 불리해진다. 막내에게 사인을 보내려 해도 녀석이 눈을 주지 않아 여의치 않다. 고개를 떨구고 일 없이 방바닥만 긁어대던 막내가 기어이 일을 내고 만다. 엉아! 이따금 어리광 피울 때 막내가 즐겨 쓰던 표현이다. 지금은 어리광이라기보다 버려진 핏줄에게 보내는 안쓰러운 애정일 터였다. 막내가 어렵사리 엄마의 부음을 전하자 그가 주먹 같은 눈물을 뚝뚝 떨궜다.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원래 복이 없거든. 성묘 간다고 그가 벽을 짚고 일어섰을 때 나는 또 눈을 의심했다. 어쩌면 좋을까? 아, 그는 아직도 꼬마였다. 어머니 찾아갈 때만 해도 전혀 몰랐어. 다녀온 뒤 팔다리가 자라지 않는 거야. 훗날 큰어머니가 아들을 낳자 알아서 나와버렸지. 공마단 시절이 다한 뒤 밤무대로 올마가 그럭저럭 재주 부리며 살다 이렇게 늙었노라며 그는 남의 말처럼 쉽게 했다. 이가 나간 것도 불쇼를 오래 한 때문이라 했다. 그래도 불쇼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 나를 향해 모여든 수많은 눈빛들, 그들은 숨도 못 쉬고 내게 주목했지.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입에 물었던 휘발유를 뿜어내면 거짓말처럼 피어나던 불꽃, 그 불꽃을 당겨 입에 물었다 뱉었다 하는 재미에 잇몸이 다 상하는 줄도 몰랐어. 이가 나가든 내 인생도 나갔는데 그땐 통 몰랐네. 그래도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야. 그땐 외로운 줄 통 몰랐거든. 당신 기억 속의 모습 그대로 아직도 꼬마인 늙은 아들을 만나고 돌아가면서 어느 어미가 제정신일 수 있을까? 평생 준비한 것이 휴지 쪽으로 변한 순간 쓰나미처럼 덮쳐왔을 죄책감. 어쩌면 엄마는 이비부터 아무 말도 못하고 허청걸음으로 돌아서 나왔을지도 모르겠다. 거실 바닥에 꿇어앉아 엄마 영정을 껴안고 그가 오열한다.
자기가 먼저 죽었어야 하는데 잘못했다며 땅을 친다. 엄마가 평생 가슴에 껴안고 산 자식이라 그런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유산에 관한 얘긴 아직 입 밖에 내지도 않았는데 어느 자식보다 애통해 한다. 어쩌면 저희가 엄마가 건진 유일한 자식일지도 모르겠다. 도망치듯 부엌으로 향한다. 엄마가 만들어둔 밑반찬을 있는 대로 꺼낸다. 김장김치도 엄마식으로 밑둥만 잘라 먹음직스럽게 담아낸다. 짠지를 썰어 냉수에 말고 청양고추를 띄운 뒤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린다. 엄마가 차려주지 못한 밥상을 내가 차려낸다. 그가 조심스럽게 저분을 든다. 이것저것 저분만 내더니 내려놓고 숟가락으로 짠지 국물을 떠먹는다. 그가 나를 바라보며 순하게 웃는다. 숟가락 등으로 구운 김을 부쳐와 싸먹는다. 꼭 엄마처럼. 다른 반찬엔 손도 대지 않고 짠지 국물만 김만 먹는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막내가 한마디 한다. 에이 누나, 콩나물국이라도 좀 끓이지 않고. 아차, 그의 치아를 깜빡했다. 평소 남편이 국이나 찌개를 싫어해 상에 잘 안 올렸던 탓이다. 죄송해요, 오빠.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다. 미안한 일이 생기면 동생에게도 종종 오빠라고 하듯이. 괜찮아, 동생. 그가 환하게 웃는다. 오빠라는 호칭에 엄청 감동했나 보다. 나도 애매하게 웃는다. 눈치 빠른 막내도 웃는다. 저만치 엄마 영종도 웃는다. 당신이 만든 반찬을 버린 자식 입속에 넣으니 얼마나 흐뭇할까. 밥 한 끼 못 먹이고 내친 꼬마 때문에 평생 음식과 담을 쌓았던 엄마. 개나리 피울 즈음이면 골목바라기가 되어 아예 곡기를 끊던 엄마를 저희는 상상도 못하겠지. 결혼은 해봤을까?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는? 왠지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아진다. 예전 내가 결혼할 때 당치도 않게 하와이로 신혼여행 보내면서 엄마가 했던 말도 떠오른다. 개혼이야. 맞이가 잘 돼야 지차들도 잘 풀리는 거야. 그때 미세하게 떨리던 엄마 목소리. 이젠 내가 아니라 저희가 맞이다. 아니, 원래부터 저희가 맞이였다. 초인종이 울린다. 퇴근한 둘째가 들이닥친 모양이다. 현실적인 둘째의 반응이 어떨지 불안하다. 그가 합죽한 입가를 문지르며 현관을 바라본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갈 데 없는 늙은 아기다. 이 작품을 다 들으신 여러분들의 감정이 지금 저의 감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마지막 장면에서 불쑥 눈물이 좀 났는데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도 같았고요. 마음이 아파오는 것도 같은 그런 감정 때문에 눈물이 좀 났습니다. 어머니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쌓아두려고만 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 비극적입니다. 아들을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말입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자식들이 받들어 찾아가지 않고 어머니가 직접 진짜 맏아들에게 밥을 지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크게 남았습니다. 사실 슬하에 있었던 자식들에겐 많이 엄격한 어머니였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단호한 분이어서 저도 그랬지만 첫째 딸을 포함한 동생들도 많이 섭섭했을 거예요. 그 섭섭했었던 감정들이 곳곳에서 느껴졌거든요. 조금은 약간은 원망 비스무리한 표현도 있었고요. 돈 때문에 아주 곤란해할 때
그 돈 좀 융통해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보았지만 부자 엄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자마자 유산 나눌 생각에 서로들 들떠있는 모습을 보고 오죽했으면 하고 저도 모르게 동조를 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부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드러난 어머니의 비밀, 좀 충격적이었죠. 숨겨둔 자식이 우리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의 자식들의 충격도 꽤 컸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에겐 호되고 강하게만 대하셨던 어머니가 우리 이전에 또 다른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요. 그리고 지금껏 식사를 해도 딱 세 숟갈만 드시고 그 이상을 거부하셨던 이유가 어릴 때 찾아왔던 아들에게 밥도 한 술 주지 못하고 쫓아낸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걸. 매년 봄이 되면 골목 어귀에 핀 개나리꽃을 하염없이 넋놓고 바라보시던 그 이유도 쫓아낸 아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듣게 된다면 저도 꽤나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론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나 측은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마음도 너무 아팠고요. 사람은 누구라도 느꼈을 인지상정이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지금까지 모아둔 모든 재산은 다 우리들 차지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에 자식들은 얼마나 들떴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 그럴 법하겠다고 수긍이 되면서도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오죽했으면 그 재산 나눠 갖는 게 그리도 급할까 싶어서요. 결국엔 그 모든 재산이 숨겨두었던 장남에게 돌아갈 것을 몰랐을 테니까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네요.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는 어머니의 유언을 묻어두고 재산을 탐했을 법도 한데 소설 속 화자인 그 장녀와 막내 동생은 어머니의 숨겨진 자식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들의 장남이자 형, 오빠로 받아들이는데요. 마음이 착한 동생들이죠. 그리고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결론이고요. 저는 화자가 자기도 모르게 죄송해요 오빠라고 말했을 때 좀 울컥했습니다. 그 바로 전엔 막내 동생이 엉아라고 했을 때도요. 뭔가 짜릿하고 감동적인 반전 아니었던가요?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부모 가족의 따뜻한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살아온 장남과 어릴 때 떨쳐낸 자식을 잊지 못하고 마음 졸이며 살았던 어머니,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드디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감동적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가족으로 뭉쳐서 그간 나누지 못했던 사랑을 나누며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나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 아닌가요? 네,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작품은 김진초 작가의 단편소설 엄마가 간다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